현대 노조가 10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하면서 무역업계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피해를 봤던 수출입 업체들이 철도 파업에 이어 이번에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11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화물운송 시장 발전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정부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도 귀를 닫은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화물 수송량의 91%를 차지하는 도로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만큼 파업이 지속된다면 화주의 수출입 납기 지연 등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 측은 한진해운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철도 노조에 이은 화물연대 파업은 세계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10일부터 화물연대 파업 관련 비상상황반을 운영해 수출입 화물의 운송 애로를 파악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지혜입니다.